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와,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이더리움 오랜만에 짙은 녹색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모두 상위권 코인들 녹색불을 잔뜩 켜주고 있는 모습 오랜만에 연출이 또 되네요. 빨간불 찾기는 거의 힘들고요. 그나마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코인들도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같은 것에 힘입어서 시장 가치는 여전히 1,400억 달러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1,400억 달러 초반에서 움직이던 며칠간과는 달리 오늘은 1,440억 달러로 시장 가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0.2%로 50%를 약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더리움 오랜만에 3% 넘게 상승하면서 14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130달러에서 머물다가요. 일단 상승 탄력을 한번 받아준 상태고요. 리플 이오스는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인360과 코인마켓캡 약간의 시차는 있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세 쪽에 머물러 있네요. 바이낸스 코인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나가던 바이낸스 코인은 자 이번 주는 좀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르다노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죠? 7% 넘게 상승하면서 이번 주 분위기 제일 좋은 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사실 오늘은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만 분위기는 나쁜 편이 아니네요. 테조스 12%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오미세고 7%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상승세 보이는 것이 쿠코인 17% 쿠코인 쉐어스가 1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볼게요. 조정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요. 거래소들도 일제히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려주고 있는데 거래량 증가가 높진 않지만 여전히 바이낸스가 1위 유지되고 있고요. 디지피닉스, 엘뱅크, BW.com 4위까지 연출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23위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짧게 짚어볼게요. 자, 빗썸은 최근에 신세계 면세점과 제휴를 하겠다 해서 빗썸 캐시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밝혔는데요. 신세계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할 때 빗썸 캐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졌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모두 상승세입니다. 에이다부터 웨이브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 시장 가치가 낮은 쪽으로 가면 조금 하락하는 코인들도 있는데요. 뭐 눈에 띄는 하락세 크게 보이는 건 없는 상황이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좀 둘러보시면요. 비트코인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네, 상장을 했었는데 2%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코스모코인 IOST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셀타퓨얼도 1.08% 하락하고 있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도 토큰도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거래소들이 좀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장을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TTC는 업비트를 서비스하는 두나무의 투자 전문 회사인 두나무 앤 파트너스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 투자한 프로젝트다. 네, TTC를 포함한 특정 암호화폐들의 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거래 지원팀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어떤 의혹이나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일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젯밤에 나온 공지사항이네요. 자, 이렇게 거래소들 국내까지 좀 살펴봤고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 지수가 1분기에 상승폭을 봤더니 10년의 최대라는 그런 investing.com의 기사네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 무역협상이 진전을 이뤘고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증시에도 조금 안도감으로 투심을 되살리는 그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요. 처음에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경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중 무역 협상까지 좋은 소식으로 들리면서 증시는 오랜만에 또 미국 증시도 상승 쪽으로 마감을 했고요. 1분기 다우존스 지수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4에서 17% 1분기 동안 상승세 기록했다고 해요. 자, 우리 비트코인은 4천선에서 머물고 있는 요즘 암호화폐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짚어볼게요.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죠? 또 돌아보면 벌써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참 빠른데 물론 아직 상반기이긴 합니다만 남은 2019년이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8개월 동안 과연 비트코인을 랠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주장을 엠마뉴엘 고, 이분은 JP모건의 전직 파상상품 트레이더고요. 현재는 스커라는 암호화폐 데이터 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6월 선물에 2만 달러 콜옵션이 있다. 하지만 옵션은요, 일단은 뭐 거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라는 의견 밝히면서 올해 안에 10,000달러 9월까지 10,000달러에 갈 확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이분은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만 듣기는 좀 힘든 게요. 비트맥스의 CEO인 아서 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 갈 것이다. 그리고 20,000달러도 완벽하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뭐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2022년까지 250,000달러에 갈 것이다 라는 의견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 하나의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지표일 텐데 일단은 아까 오미세고가 많이 상승하는 거 보셨잖아요. 오미세고는 타일랜드 태국의 가장 부자인 회사, 돈이 많은 회사로부터 인수를 당했습니다. 네, 이 태국의 가장 부호가 오미세고의 모회사인 오미세를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오미세고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한 회사는 CP그룹이고요. 아시아에서 4위에 달하는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재벌이죠, 우리말로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꼽히면서 다른 회사들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기회가 저가에 뭔가를 매수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네, 뉴스비티씨는 이야기를 했고 그 증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전해진 CP그룹과 오미세의 인수합병 소식인 것 같네요.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 살펴보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4월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자, 비트코인 역시 상승세가 뭐 S&P 500지수와 비슷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4월에 역사적으로 4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찾아온 걸 봤더니요. 2014년, 2015년에 3%씩 하락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2016년 8%, 2017년 29%, 2018년 33.5% 등 대부분 4월에는 상승을 해왔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네요. 조시 올제비치라는 사람이 내놓고 있고요. 뉴스비티씨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간 6차례 6%가량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다. 트위터에서 필비? 네,
이렇게 활동하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과거 비트코인 축적은 다음번에 대형 강세장을 앞두고 이뤄졌다. 비트코인의 미지출 트랜잭션 아웃풋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비트코인 축적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4월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뉴스BTC를 통해서 정리를 한 블록미디어의 기사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에 따르면요, 온체인 트랜잭션이 15개월로 최고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짧게 짚어보시면요, 뭐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4시간 기준 온체인 트랜잭션은 거의 40만 건으로 확인이 됐고, 지난해 2018년 1월 비트코인이 만 달러를 넘었었는데 그때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그비트를 이용한 비트코인 결제 비율도 2017년 여름 가동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우린 주목할 필요 있고, 블록 사이즈가 세그비트 출시 후에 한도가 4메가바이트까지 가능해지면서 최근 생성되는 블록 평균 사이즈가 2메가바이트가 넘는 블록도 목격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스 레이팅스가 평가를 내렸는데요. 2018년 2월 이후 이 온체인 트랜잭션이 늘어나면서 약245% 늘어나면서 이게 또 수용성의 증가로 보여진다면서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서 A등급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예측이 아니라요. 현실이 뭐 인수합병 나타나고 있고 온체인 트랜잭션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SEC 과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좀 좋은 생각을 해주면 좋을 텐데, 바네크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를 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자, 우리는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미룬다. 그래서 5월 16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CC에는요, 자, SEC가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와이즈와 바네크의 연기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요. SEC가 안티크립토가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다. 왜냐면 바네크 솔리덱스 같은 경우에도 2017년 3월부터 일단 제출이 됐고, 그 후에 8월에 작년 8월에 한번 미루고 12월에 한번 미루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SEC가 과연 목적을 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SEC는 아마 계속해서 비트와이즈나 바네크나 다른 모든 벤처들이 내놓은 ETF 승인을 거부할 것이다. 계속해서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다. SEC는 그냥 계속 규제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다라고 CC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네요. 자, 오늘장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까지 같이 짚어보셨고요. 4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1.75% 오른 4,070선. CME 거래소에서도 1% 넘게 오르면서 4,080선에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자, 오늘장 뉴스들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